여러분, 안녕!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요, 피자샵에서 파는 XXL 사이즈 6인분에서 7인분량? 그 정도 하는 사이즈 크기예요. 몬스터 피자라고 오늘 미락정님 추천 개주화. 기본 콤비네이션을 준비했어요. 왜냐면 피자샵이 기본적으로 콘이나 햄, 파프리카 다져서 어느 피자에는 다 들어가더라고요. 콘이나 햄 이런 게다 잘라서 어느 피자에는 다 들어가요. 그래서 웬만해서 살짝 맛이 조금 비슷비슷하긴 한데 토핑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지거든요. 근데 웬만해서 기본적으로 보다시피 여기 콘, 햄 이게 모든 피자에 다 들어가서 다른 막 고구마, 불고기 이런 것보다 그냥 콤비네이션이 제일 잘 어울리더라고 이건. 갈릭 디핑 소스는 여기 그 따로 이렇게 하셔서 이거 두개 주셨거든요. 크다 보니까 원래 하나 없는데 두개 와. 그리고 피클도 여기 있어요. 너무 커가지고 지금 잘안 보이거든. 아무튼 일단 이거 드려볼게요. 원래 손을 안 씻어줘야 좀 더, 손맛이 나는 거예요. 손으로 먹을 때. 이래요. 이래요. 진심이에요. 일단 한입 하세요. 내가 진짜 한입 잘안 주는데 나밥 먹고 와서 한입 주는 거야. 높아. 와. 이게 피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굳었네요. 콜라 있어요, 여러분. 걱정하지 마. 맛있다. 꼬다리는 디핑 소스에 찍어 먹어야 맛있어. 그리고 저는 도우가 너무 좋아, 도우가. 디핑 맛있지. 어제 내가 왜안 먹었지? 나 어제 왜안 먹은 거지? 역시 먹어야 사람은. 맛있겠죠? 시려버리죠? 진짜 커져! 진짜 커져! 맛있다. 아, 얼굴보다 더 크다고 한 조각이? 진짜. 근데 진짜 커, 이거. 많이 씻긴 했지. 뭐야, 이건 왜 이렇게 자른 거야?
여기에 넣어가 나온다. 피자 겹쳐서 먹는 거요? 피자 겹쳐서 먹는 거는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. 피자? 이렇게? 어, 이거 너무 큰데? 피자가 크다 보니까 너무 큰데요? 이렇게 말하는 거야? 비장. 여기는 피자샵이 피자샵이 되게 콘이랑 이런 햄들이 진짜 자자자자 토핑이 엄청 많이 돼 있어 진짜로. 이거 뭔지 아시나요? 아, 방송 멘트 많이 늘었어? 아, 왜요? 너무 커. 이게 일반 피자 사이즈 같아. 소스 찍었어요. 근데 먹고요. 피자 너무 커서 잘랐어요. 진짜 피자 따뜻하니까 진짜 맛있다. 따뜻하니까 진짜 맛있다. 똥 싸는데 육촌님 추천 개주와. 맛있네.
마지막 도우. 잘 먹었습니다.